039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오입니다. 디오는 동사는 1988년 설립되어 의료기기와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동사가 공급하는 주력 제품군은 임플란트, 디아이오네비, 디지털 교정장치, 디지털 보철 솔루션 등 총 4개 부문임. 2019년 포르투갈 법인 설립에 이어 2020년 터키 법인, 2021년에는 이탈리아, 러시아 법인 설립까지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자동 포장기계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05년 10월 디오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을 양수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으며 미국, 중국, 대만 등 60여 개국의 대리점을 두고 있음. 대시 임플란트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소득의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이며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 축소됨. 재무 대시 치과용 장비, 스텐트 등 의료기기의 판매 증가에도 주력 치과용 임플란트와 치약 등의 국내 판매 감소와 중국, 중동 등으로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대손상각비,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과 미국 덴탈 유통회사와의 디오나비 공급 계약 체결, 기업형치과, DSO에 대한 매출 본격화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6일 기준 장마감, 디오의 시가총액은 30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8위입니다. 디오의 상장 주식수는 1588만 1755주입니다. 디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오의 퍼은 38.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0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6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9배, 127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8번지억 원, 300억 원, 3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6번지억 원, 114억 원, 281억 원입니다. 디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65%이고 유보율은 2403.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26.26-1.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오의 2022년 1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2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3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오의 종가는 19,000원이며 주가가 디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오의 종가는 19,000원이며 주가가 디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디오는 거래량 41,83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9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7,534주, CLSA에서 5,626주, JP모간에서 5,58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94주, 한국증권에서 4,43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623주, 대신에서 8,625주, 키움증권에서 4,2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4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8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5,4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4,20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O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